그리고 왜 마이너스 30억이냐면 다 성공했다고 자기가 뭐 자선거에서 돈 벌었다라는 관점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돈 벌었는지가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. 그런 관점으로만 모든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관점으로 역으로 생각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더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고, 그냥 솔직한 이야기들, 뭐 눈으로 확인된 근거 있는 내용들로만 컨텐츠를 구성해야지만 앞으로 구독자가 많든 적든 간에 이 메시지는 뭐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요즘 이제 점포 기반의 사업, 특히 이제 외식업에 대한 창업이 아주 많고, 외식업 하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. 그 힘든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고요. 그리고 너무 많이 생겼어요. 특히 고깃집 계열들은 고깃집은 뭐 폐업하면 또 고깃집 생기고 폐업하면 고깃집 생기면서 개체가 너무 많아졌다. 그래서 장사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과거에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좀 현타가 올 수 있다. 왜냐? 식자재나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이고요. 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 단가도 오르긴 했으나 원재료비나 뭐 식자재 비용이나 인건비가 오른, 그리고 공간 연출까지 해야 되는 창업비가 오른 상황에서 과거에 10년 전, 15년 전에 하셨던 뭐 외식업 뭐 2세대, 3세대라고 하면 그분들은 좀 깝깝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뭔가 내 매장을 더 낮이기 위해서, 내 브랜드를 더 낮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대에 순응하면서 업데이트 하시고 뭐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지만, 그냥 틀어막고 나가는 걸 이제 지출을 막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뭐 뒤지쳐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 그런 관점에서 참 쉽지 않다.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다 뭐 식당 차려서 뭐 1억 팔고 2억 팔고 이런 정말 성공 프로노의 젖은 컨텐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거든요. 그냥 성공한 것 같아. 근데 매장에서 1억 팔려면은 최소 사업비 3억에서 5억 써야 되고, 1억을 팔기 위해서라면 인력 20%에서 25% 써야 되거든요. 2천에서 2,500만 원 써야 되는데, 그 단순히 이제 100만 원짜리 인력을 쓴다고 치면 최소 7명에서 8명을 써야 돼요. 그거에 대한 인력 관리에 대한 리소스와 그 변수값, 그리고 그렇게 고정비를 높여놨는데 고객이 안 찾는 그런 리스크. 예를 들어 뭐 고정비는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심적으로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담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,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장사나 사업한다는 게. 하지만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고, 내가 이루고자 한 것들을 이뤄야 되는데, 말이 샜네요. 요지는 그거예요. 쉽지 않다.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1억 팔고 2억 파는 거 쉽지 않다. 하루에 100만 원 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하시고 뭐 외식업 점포 기반 사업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독과점의 시대가 됐어요. 뭐 돈이 돈 번다고 하잖아요. 상위 그룹군들이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매장들을 오픈하기 때문에 어설픈 매장 하시면은 뭐 돈은커녕 내 인생이 녹아드는 그런 창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.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